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0월 2일 대통령께서 제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들과 유사한 법률안들에 대해 이미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바 있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이전에 부결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사유들에 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수기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다시 의결된 결과 정부가 지적하였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이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역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추가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등에 대한 공직 임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기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넷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제형 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사 대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이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보다 수사 규모가 더 적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 제2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문 행정안전부 장관.